내리면 이제 햇빛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이제 보호가 되는 프라이빗 기능이 좀 되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온, 그러니까 단열을 또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허니콤 블라인드 역시 단열성을 높여주는 데 일조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승현 씨가 가장 공을 들인 두 딸의 침실과 놀이방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직접 설계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 벽 자체를 하나 붙여버리면 돈이 또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냥 가변 식으로 그냥 가자. 나중에 큰아이가 또 크면 공부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분리해서 자기 방이 다 생기는 거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변식 미닫이 문으로 넓은 공간과 시공비 절감 효과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내부에는 이제 주방 쪽부터 해서 이렇게 복도등 따로 와서 LED등을 이렇게 매입등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인테리어를 뭐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입등을 달아서 그 집안 내부의 인테리어를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국산 제품을 사용해서 또 구입을 할 때 또 비용을 좀 절감을 시켜서. 4년 동안 공부해온 건축 지식으로 부부가 직접 설계 3천만 원 절감. 매트 기초에 파일공법을 더해 1천만 원 절감. 파벽돌 외장재로 포인트를 주고 지붕 공사 시 리얼 징크를 사용해 900만 원 절감. 내부 공사 시 이중 구조 유리창을 선택해 250만 원을. 주문 제작한 싱크대로 300만 원 절감하고. 또한 수명이 긴 LED등으로 마무리하면 시공비 약 6천만 원을 절약한 전원주택 짓기 성공! 설계를 하거나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또 이 지붕에 단열된다라든지 어떤 몰랐던 정보도 많이 알게 됐고 당장 지어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의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눈을 넓히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실천을 해서 도전해보시는 게 길인 것 같습니다. 진실한 조언이세요. 어려운 건축 지식이라도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살 집은 우리 가족의 손으로. 야, 이만큼 가장 이상적인 드림하우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나중에 또 제 손으로 저희 가족의 살 집을 만들고 싶은데 하지만 지금 솔로. 아, 갈 길이 멀어요. 야, 지금 당장 한 두 평짜리 집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봐야 사시니까. 네. 공부하겠습니다. 네. 사실 대학교에서 이제 건축을 전공으로 해서 공부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내가 집을 직접 지어야겠다는 생각하기가 쉽지가 아는데 4년 동안 차근차근 공부를 하셨어요. 네. 이게 건축비 6천만 원 정도 절감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건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저도 이제 집을 막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허물어야겠어요. 돈 많이 들어요 또. 그러게요. 네. 빨리 짓고 싶어요. 네. 집부터 아까, 허물어야겠어요. 네, 지하철 현장 보셨잖아요. 근데 경환 씨가 저한테 살짝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술 취해서 차량 기지까지 들어갔다고. 영원히 좀 차찍을 하셨어요. 참 대단한 경환 씨의 네. 새로운 능력을 볼 수 있는 코너죠. 별점 맛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닭갈비가 메뉴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별점을 받았을지 도경환 씨가 맞힐 수 있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다 맞춰버릴 거야. 문 밖에만 나가도 먹을거리가 풍족한 요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진짜 명불허전이에요.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그 당시는 모르는데 나오면 다시 먹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기다리는 손님 사이로 제작진 들어가 봤습니다. 이야, 벌써 꽉 차 있네요. 어떤 음식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볶고 볶고 또 볶고 지글지글 철판에 익혀 먹는 오늘의 음식. 바로 닭고기를 매콤한 양념에 달달 볶아 먹는 닭갈비입니다. 꼭큐! 쫙 다 달라붙어요. 와, 입안에서 그냥 쫙 달라붙어요. 와우. 오우, 와우, 오 마이 갓!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 맛!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는 닭갈비가 오늘의 별점 맛 메뉴로 선정됐습니다! 짜잔! 나중에 또 밥 볶으면 또, 아.